구름이 없으니 산마루가 드러나고 밝은 달은 물결 위에 떠 있음이로다. 이 고전한 진리의 그 낙체를 아실 것 같으면 홀로 걸음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법문의 낙체를 모르면 일생생활 가운데 하두를 들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다인가, 이 하두를 들고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일어나나 산책하나 잠을 잘 때나 내 그 하두 의심을 몰두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 현재 미래 삼생의 중생의 습기가 본바람 눈높이 싹 녹아 없어지는 동시에 지혜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이러한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를 우리가 해결하고 수용해야사 억말년도록 부처님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수레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부처님 국토에서 부처님 같은 낙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러려하다에 마치고 한가한 여생을 날 때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당나라 하면 우리나라 신라 때인데 그 부배 하상이 이제 아주 명생이 세간에 분분했단 말이야. 선지식이라 하고 도를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 명생이 분분하냐, 그 신심 있는 냉가 보살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절을 하고는 머물었다. 힘을 다해 말한다 해도 이르지 못하는 그 진리를 누구에게 붙이려 합니까? 깨달은 진리를 누구에게 붙이려 합니까? 그러자 부배 하상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것에 대해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그 살림살이 미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능행바 보살이 아주 말하였다. 멀리서 듣기로는 아주 부배선사라고 아주 도인이라는 이름이 자제하더니 와서 보니 먼디서 듣는 것과 같지 못하구나. 이 실력이 있는 분이 아니다. 그만. 아니 그렇게 말하니 부배하상이 보살이가 한백마리를 내렸다. 부배선사 선사에게 막 한백마리 내렸다. 먼디서는 아주 도인이라고 선사라고 분분하더니 아서 보니 뭐 영 선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는 이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는 이나 모르는 사람은 다 뭐 그 속아 넘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후 선거를 출세한 이후로 아주 우리 보살 가운데 이 돌을 닦아가지고 깨달은 이는 우뚱가는 깨달은 이는 냉항배하고 방사 딸이다. 이 두 분의 속에는 이제 아주 천하 도인을 더불어 같이 기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안목을 갖춰야 일을 다에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다 지어가는 데서 이름을 내지 말고 막 금생에 이 일을 1년 3매만 되면 해결이 되는 법입니다. 하도가 1년 3매 쭉 되면 되니까 아주 옆을 돌아보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해운정사는 하선년을 하제 토요일을 또 정진을 또 쭉 하제 좋은 참선은 도내인데 성가 열을 크기 부배하상가가 부배보살 천근으로 능행바 보살 같은 이런 신심을 다 갖추지 못했어요. 그만 선찬 신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 내 혼침에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도의 의심을 해야 됩니다. 부배하상이 이렇게 말하자 말하자 능행바가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였다. 장처가 있거든 한번 그대가 말해보라 하니까는
부배하생이 이렇게 다 말하자. 냉행과 버섯이 아이고 아이고 고걸 한다. 송장을 만들어 삐리거든요. 이 가운데 원수 고통이 더 깊도다 라고 하셨다. 원수 고통이 더 심하다. 깊다. 이에 부배하생이 묵묵히 있다. 그 말에는 대꾸를 못한단 말이에요. 냉행바 보살이 말이 바르고 치읍춤도 알지 못하고 냉행바 보살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말이 바르고 치읍춤도 알지 못하고 이치여 옳은가 그릇됨도 모르면서 남을 이해한다고 남을 제도하고 이해한다고 법문한다면 쟁이 생긴다고 말하였다. 그거는 아주 그 나 남을 잘 지도를 못한 때문에 큰 빙패와 쟁이 생긴다고 보살이 말하거든. 부처님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서 법문을 한다든가 남을 지도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을 그르치고 만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이 부처님은 최고 깨달은 진리를 만사님께 바로 지도해야 되지. 그 최고 진리를 증득하지 못하면 항시 그런 지도를 하면 큰 재앙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만사람은 눈을 멀리니 자연히 재앙이 되지요. 그래, 그렇게, 이제, 그릇지도를 하면 막 허물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 후에 한 성이, 이제 한 젊은 스님이 부배선사와 능행바의 문답을 듣고는 저, 남전선사 처소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법담을 하더라, 주고받고 하더라, 드리니. 남전선사께서 들으시고는 이렇게 병을 하셨다. 슬프다. 부배하생이 노바에게 능행바에게 한 차례 꺾였구나. 방매를 맞았구나. 들으면 저도 알거든요. 눈 바른 도인은. 능행바가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웃으면서 남전선사가 그래도 조그만한 깃털을 눈을 갖췄구나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보살이 이렇게 유명합니다. 하셨다 그렇게 말을 했다. 조그마한 눈을 갖췄구나. 그런데 거기에 마침 증일이라는 그 젊은 그 성객이 있다가 그 말을 듣거나 물었다. 어째서 남전선사께서 조그마한 진리의 깃털을 갖추었다고 하는가 하니께는 그러자 냉행과 보살이 아이고 아이고 고걸 하면서 슬프고 슬프다 애통하도다 하니 그 이제 성객이 그렇게 막 맹주다 그 말이에요. 말은 악지도 모르고 막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께는 그 성객이 어리둥절하였다. 아주 보살한테 막 꾸짖음을 먹고 어리둥절하였다. 다시 냉행바 보살이 알겠느냐 하고 다구치니 그 성객이 속수무책으로만 벙어려 돼가지고 가며 막 풀이 죽어가지고 합장만 하고 서 있기만 하였다. 그런 게 이 진리여. 문답을 하는데 있어서는 막 모리만 이어마 암만 막히고 만정한 그 기세라도 다 꺾입니다. 그러자 능행배가 능행과 보살이 탄식하며 죽은 송장 같은 성객이 부지기스러우나 절집에 밥만 먹고 내 참선한다 해도 이 진리의 눈이 열지 아니고 죽은 송장 같은 분이 막 부지기수다 하였다. 그런 후에 정일 그 성객이 조주선사를 찾아가서 남전 조주선사는 그 당시에 참 어떤가 하는 도인입니다. 가서 수승지자강이지요. 냉바와의 이 문답을 말씀드리니 조주선사께서 듣고는 말씀하셨다.
내가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있었던데 꾸린내 나는 그 노발을 봤다면 그 보살 능협회를 봤다면 한마디로 물어서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을 것이다. 그 막 그 노바 꾸린내 나는 그 노보살을 막 하는 거 막 한마디로 물어서 벙어리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정일 그 상객이 그 말을 듣고는 여쭙기를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그 노바에게 노보살에게 어떻게 물으시겠습니까 했습니다. 하자 조주선사께서 벼랑간 정일 상객을 때리비리다 방매이라고 때렸다. 어째서 죄를 때리십니까 하니 이 송장 같은 상객을 이때에 때리지 않고는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 때리겠느냐 야. 그러면서 막 후리 가리겠습니다. 능바와 능바 보살이 이 말을 이제 조주선사 그 방매이지는 이 법신은 이것을 전해 듣고는 말하였다. 조주선사가 나의 방맹이를 맞아야 옳다. 그러거든요, 보살이. 조주선사께서 이 말을 전해 듣고 곡을 하시면서,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시면서 슬프고 슬프다. 하셨다. 냉가 보살이 다시 이것을 전해 듣고는 탄식을 하며 일렀다. 조주선사의 눈빛이 사천하, 온 사천하를 비추미로다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조주선사 그 지혜의 눈빛이 온 사천하를 비친다. 동서남북 사천하를 다 비추미라. 조주선사가 이 말을 전해 듣고는 능행바에게 사람을 보내 물으셨다. 어떤 것이 조주 눈인고 조주 눈이 사천하를 비친다 하니 어떤 것이 조주 눈이냐. 사람을 시켜서 비치니만 주먹을 보살이 내밀었거든요. 냉면은 주먹을 내밀었다. 조주선사께서 이것을 전해 듣고는 개송을 지어서 보내시기를 그 보살에게 당기 도면제하니 도면당기질이라 보여 냉배하노니 곡성이야 하득실까. 기틀을 당해 보는 찰나를 잡으니 찰나지간에 그 보는 찰나의 기틀을 잡으니 보는 찰나의 기틀을 당하니 손살이 같다 하살같이 빠르다. 그런 기틀을 갖췄단 말이. 그대 냉배에게 답하노니 곡하는 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죽어서 곡하는 소리에 어찌 얻고 이름이 있으리요. 그러시거든. 곡하는 소리에 얻고 이름이 있으리요. 그건 이 곡하는 얻고 이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시니 이에 능바 보살이 해답을 하였다. 답을 또 했습니다. 곡성이 사이오하니 곡성을 선사께서 이미 밝히시니 이미 밝혔는데 다시 누가 아리요 이것을 아리요 알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당시 마갈령은 이 부처님 당시 그 마을타국에서 법문하는 그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여러 뭐 수백 년 전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 마갈령의 기상 목전기요 얼마나 목전의 기틀을 상했는고 부처님께서 뭐 만인에게 법문을 하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목 눈앞에 기틀을 상했다. 부처님도 평을 이래합니다. 이러한 이제 안목을 갖춰야서 천상 인간의 막 홀로 걸음합니다. 그런 보살이 이제 이런 견성을 해가지고 남전 조주 보살 선사가 기는다는 것은 막 천고에 기한 것입니다. 천고에. 그러니까 부처님 외에 그 냉가 보살 중에 우뚱가는 선지시이고 또 방사 딸 그 영조도 그러한 안목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만 하고 바른 지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면 다 이러한 눈을 갖춥니다. 이러한 좋은 선법이 이제 만 사람께 이제 전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른 지도자 만나가지고 바른 법문 듣고 바른 생활 속에 참선을 해서 아주 1년만 지속이 되면 천사람 만사람이 능행가 보살이 되고 빵가사 딸이 됩니다. 얼마나 거룩한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대중은 다 같은 이목구비를 갖췄는데 그런 사람은 견성이 돼가지고 1등 도인하고 겨누는데 우리는 뭐 다 못 얻느냐 그 말이야. 그 애통하고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심을 내서 아주 열심히 열심히 깨려면 빠지지 말고 하나 잡다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두가 싫어 막 다 개개 장부가 되고 개개 그 능행배가 되고 방사 딸 영조가 됩니다. 그러니 이 부처님 법 만난 집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운정사는 많이는 그 저 선방 도랑을 해놨는데 방이 차지를 안 해요. 방이 집에서 다 뭐는 거 모르겠어. 그러니까 염내당이 곧 잡으러 옵니다. 염내당이 잡으러 와서 막 사죄를 해도 그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법문을 듣고 이런 좋은 그 참선 선방을 개설을 해놨는데 뭐하는 거 모르겠어 집에서.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시의 대중은 남전 조주 선사를 알겠는가? 천하를 누비는 남전 조주는 도인 중에 어떤가는 도인입니다. 이러한 살림살이 주고받는 이 살림살이를 알겠는가? 남전 도주는 천하의 어떤가는 대선지식 중에 선지식이다. 능행바 보살을 알겠는가? 능행바 보살을 깨달아가지고 조주 남전 도인가 1대1로 맞추고 받는 거기에 그러한 살림살이를 알겠는가? 선지 모든 선지식을 능가하는 보살 가운데 어떤가는 보살이로다. 부배선사를 알겠는가? 그 보사한테 쩔쩔매는 부배선사를 알겠는가? 이름만 선지식이라 했지 만 사람을 속이고 허스앱이 선지식이다. 이런 선지식은 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칙을 세워놨습니다. 스승 없이 깨달았다 하는 것은 천마이도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강대무빈한 진리의 세계 혼자 가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선지식 밑에서 바른 법문 듣고 빠르게 공부를 지어가야서 이제 능행배 같은 그런 안목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배선사를 알겠는가? 이름만 선지식이지 실속 없는 헛개비다. 그 말이에요. 대중아, 남전도인과 조주도인 능행바 부배하상 이 네 분의 답체의 답체를 일일이 바로 보는 눈을 갖춰야사 이를 다해 마친 요사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도 일방유사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러나 이제 부배하상 그는 아직 눈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제 산 참선을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안목을 갖춰서 미래지가 다하도록 아주 잃어버리지 않냐고 당당한 그 깨달은 살림살이를 누리는 최고의 종교가 참선입니다. 앞으로 직각하게 발달해서 참선에 다 기여야지. 다른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네 분의 그 남전 조주 위대한 법문, 또 그 보살이 이제 그 깨달아가지고 1대1의 그 주고받는 그것은 막 천불만조사가 합장을 합니다. 그 보살에. 다 같은 그 안목을 갖췄으니. 그러한 좋은 법이 이제 부처님의 견성법이요, 이 참선법입니다. 그러니까 금생에 만난 집에 멋진 해양을 한번 해봅시다. 예, 법문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 예.